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으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아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모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분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셨습니다. 곧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생명들은 다 아는 말씀, 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생명들도 이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본 생명들도 있을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것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의 비유에 있어서 등장하는 인물이 한 부자와 나사로라고 이름한 한 거지입니다. 그런데 한 부자가 있는데 얼마나 부자인지 자색 옷.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이제 어떤 염색하는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쉽게 자색 옷이나 특이한 그런 색상의 옷감도 그렇게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옷을 입으려면 입을 수 있었어요.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고대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자색 옷은 아주 이 가격이 비싸고 또 뭐 귀족 계층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 바로 자색 옷이었는데 자색 옷과 또 고운 베옷을 입고 이제 베옷인데 시원하게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그런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이 연락은 이제 잔치를 벌였다는 거. 자기가 이제 그만큼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인 것을 이제 과시를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을 수십 명, 뭐 수백 명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려면은 그 잔치를 단 하루를 하려고 해도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 한 부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이 한 부자는 얼마나 부자였는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어요. 날마다. 그러면서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그러니까 이 한 부자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기 19절 한 구절에서 알 수 있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이런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이 나사로라 가는 이 거지, 이 성경 말씀대로 이름이 거지요. 이름이 나사로라 가는 이 거지가 헌데라는 것은 몸에 피부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종기나 뭐 이런 피부병. 헌데를 앓으면서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가지고 그 부자들이 잔치하면서 먹기 싫고 배불러가지고 먹기 싫은 그런 음식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던져주면은 마치 개처럼 그걸 받아서 주워먹고 그렇게 근근히 육체의 생명을 이어갔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라고 이름했던 이 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 너무나 대조가 되는 거예요. 부자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도 이 나사로만 봐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집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고 얻어먹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명들을 돌아보거나 그런 생명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자기의 탐욕만 채우려고 하고 자기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영화롭게 살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힘든 생명들도 많고 또 병약한 생명들, 처지가 어려운 생명들, 어려움을 당한 생명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 시대도 이렇게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런 부자들은 그런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배만 채우고 그런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는 건 물론 자유가 자기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은 자신들의 자유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 날 계산을 다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예의가 없이 가난하게 살았든지 부자로 살았든지 예수를 잘 믿고 살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아니면 착하게 살았든지 마음씨 착하게 살았든지 아니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살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의로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잘 베풀고 잘 섬기고 살았는지 아니면 자기밖에는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는 부자의 삶이 이 성경 한 구절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벼슬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 벌이고 그리고 20절에서는 정반대로 나사로라 이름은 한 거지가 집도 없고 재물도 없는 것도 서러운데 건강까지 잃어가지고 그냥 온몸에 헌데를 피부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뭐 생산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하는 그 부자의 대문에 그냥 누워가지고 거동하기도 불편했던가 봐요. 부자의 대문에 누워가지고 21절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그 부자들이 다 먹지도 못하고 배불러서 버리고 먹기 싫어서 버리고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으려고 얻어 먹으려고 그렇게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없어요.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없습니다. 얼마나 참 처량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심지어 개들이 와가지고 그 몸에 상처가 있으니까 이 나사로라 이름한 이 거지에 그 몸에 피부병에 있는 그 함대를 개들이 와서 그 함대 상처를 막 핥았어요. 막 냄새 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한 생활을 했습니까? 뭐 말로 어떻게 뭐 표현하기가 어려운 이런 비참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라고 이름한 이런 생명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죽지 못해서 사는 같은 이런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거지는 아무래도 이 세상에서 삶이 편치를 못했기 때문에 병들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가 이제 그 육체가 죽고 그 육체 안에 영혼이 이제 떠나갈 때 이 세상을 떨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죽으면은 그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순간 천사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 영혼을 마중하러 옵니다. 천사들이 받들어 가요. 그럼 반대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어떠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승사자가 온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저승사자가 있습니다. 그 저승사자가 누구냐면 마귀 귀신들입니다. 마귀 귀신들. 그걸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저승사장, 저승사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들이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귀신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았을 동안에 하나님 안 섬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영혼을 끌고서 그 음부 거쳐서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죽는 순간, 임종하는 순간 그 귀신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안 믿고 죽은 사람. 근데 반대로 이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나려고 하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은 결론을 보니까 이 나사로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없이 살고 집도 없이 살고 병들고 그렇게 고통 중에서 얻어먹고 살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아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섬겼던 건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이제 죽고 나니까는 천사들이 와서 이 나사로를 마중 나온 거야. 당신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처참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내가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천사들이 환대를 받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아무래도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훨씬 건강 상태도 좋고, 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좋은 환경에 살았으니까,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몇 년을 더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부자도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있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자나, 건강한 자는 다 죽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쨌든, 다 죽는 건 한 가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해 놨어요.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면 원죄로 육체가 죽고 자범죄로 영혼이 죽는. 어쨌든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죽고 부자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결국에는 죽어요. 건강한 사람도 죽고 또 병든 사람도 죽고 어쨌든 다 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해요.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살면 물론 좋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살고 병들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거지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산 날 동안에 병들고 가난했지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 하나님을 믿는 삶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저가는 이제 부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치 천국처럼 살았어요. 부자니까 돈 많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도 죽었잖아요. 죽음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생명 불러가면 다 죽어야 되니까.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 세상에서는 돈 많고 좋은 환경에서 천국처럼 살았지만 죽고 나니까 이제 음부에 떨어져. 이 음부가 어디냐면은 쉽게 세상적으로 내가 비유하자면은 세상에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면은 결국 교도소 가잖아요. 근데 그 판사한테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는 구치소라는 데 있어요. 부산에도 여기 구치소가 있잖아요. 구치소, 주례 구치소. 그러니까 바로 구치소 같은 데가 음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치소 같은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모든 행함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행위 심판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교도소로 가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기 전에 중간 단계가 바로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죽었어요.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천국처럼 살았지만 나중에 죽고 보니까 음부에 떨어지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추할 수 있어. 아, 이 부자는 이 나사라고 정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에서 살았겠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죽었구나. 그러니까 음부에 떨어졌구나. 이걸 결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나사로는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깰 것 같고 쩌쩌 참 안 됐다. 막 그렇게 불쌍히 의견을 받고 그리고 제대로 먹지는 않고 집도 없어서 그렇게 길거리에서 누워서 자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나중에 죽고 보니까 결과가 정반대야. 나사로는 마음속으로 이 세상에 사는 날 얼마나 함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게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 몸도 온전해지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 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대매이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면 결론이 말을 해주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도저히 절대로 낙원에 못 갑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음부에 갈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 결과가 다 말을 해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음부에서 이제 죽고 나니까는 이제 현실이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죽고 나니까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후회가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모든 게 타이밍이 있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후회라는 것도 후회를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기간 안에 후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모든 게 다 뭐 기차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듯이 후회라는 것도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입니다.
후회라는 것도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후회라는 것도 살아있을 때 해야 되고 또 회개라는 것도 살아있을 때 해야 되지.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는 후회도 할 수 없고 회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후회는 뭐냐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뭐 어떻게 잘못된 삶을 살았고 뭐 부도덕하게 그렇게 살았다. 거기에 대해서 살고 이제 훗날 뭐 나이 들어가지고 자기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내가 바로 살지 못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뉘우치는 것은 후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후회는 뭐 안 한 것보다 낫겠지만은 후회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돼. 회개. 회개. 그러니까 그거는 후회에서 끝나지 않고 그 개자가 이제 한자적으로는 고칠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후회하고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은 후회는 하지만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못해요.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믿어져야. 그러니까 후회도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회개도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기 전에 또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후회할 것은 다 실컷 후회하고 또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회개를 다 이루어가지고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런 고통, 막 이 음부라는 곳은 막 불꽃이 막 지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음부 중에서 막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세상에서 산 때 완전히 이제 바뀐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자기는 왕처럼 살았거든. 부자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는 정말 그대로 노숙자처럼 땅바닥에 뒹굴면서 얻어먹고 살았어. 그런데 죽고 나니까 이제 반대가 돼버린 거. 자기는 음부에 떨어지고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나사로는 자기가 음식 쓰레기 던져주던 나사로는 죽고 나서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낙원에 가서 그렇게 안락하게 평안을 누리고 그곳에서 편히 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야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불꽃에서 고통스럽고 목이 마랐는지 이 세상에서는 먹기 싫어서 좋은 생수, 뭐 비싼 생수, 수입 생수 그렇게 콸콸콸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마시고 살았을 텐데 얼마나 궁핍했던지 음부에서는 그것도 큰 욕심도 이제 거기서는 그게 안 이루어질까를 알기 때문에 나사로의 손끝에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조금만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자기의 혀를 시원하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 이렇게까지 돼버리는 거. 뭐 맛있는 뭐 생수 한 번은 고사하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선을 해달라고. 그게 얼마나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드러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안 죽어봤으니까. 죽어서 이런 고통을 안 당해봤으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안 겪어봐도 아 저거는 저렇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좀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겪어봐야 그것을 터득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이치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믿음 있는 사람은 아 내가 안 죽어봐도 정말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예수님 잘못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면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영생을 얻고 안식을 얻고 축복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겠구나 이게 믿어지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에 죽어봐야 알지 뭐 누가 죽어봤어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든지 입에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우리가 어떤 언행에 대해서 행위를 기록하는 행위의 책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그 행위록이 기록된 그 심판록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각 사람의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하나님이 실시간 기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까지 다 알아버려요. 입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들의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농기는 잘 만들어가지고 뭐 도청자고 스마트폰으로 녹음은 하자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뭔 생각을 하는 건 모르잖아요. 인간들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사로와 같이 설령 어려움에 처해 있고 설령 부자들과 대조해가지고 우리가 좀 적은 걸 소유하고 살고 있다,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사로와 같이 이 세상에 사는 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도 다른 생명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중심으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사후에 내세에서 이런 나사로와 같이 유로를 받습니다. 그 다음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어 내 해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 불꽃이 음부에는 불꽃이 끝도 없이 막 지펴지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거기는 죽지도 못해요. 음부는 죽을 수도 없는 거죠. 그렇게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예, 이 아이야 지칭하는 게 누구였어? 부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왕처럼 막 하인들한테 대접도 받고 이렇게 살았겠지만 죽고 나서는 예 이렇게 지칭을 받았어요.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부자는 이 세상에서 살았을 때 얼마나 풍족하게 삶을 살았습니까? 떵떵거리고. 그렇지만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얻어먹는 그런 신세였어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아서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네가 기억해봐라. 이제 저는 여기서 저는 나사로를 가르칩니다. 나사로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낙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낙원에 가요. 하나님 섬기고 죽으면 여기서 낙원에서 위로를 받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한테 이러는 고사하고 천대, 박해, 핍박이나 받았을 거 아니에요. 나사로는 사람들한테 냄새 난다고 그러겠지.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리가, 이 지저분한 거리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환경 더럽히냐고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죽고 나니까는 이 나사로는 낙원에 가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위로를 받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데 반대로 이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26절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음부하고 낙원은 여기서 저리 건너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큰 구덩이, 구덩이가 끼어있다는 것. 얼마나 큰 구덩이는지 도저히 어떤 뭐 사람의 모습은 갈 수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는 한 번 죽은 다음에는 쉽게 말해서 음부에서 낙원으로 옮겨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거는 뭔 뜻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음부냐 낙원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지 죽은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바꿔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서 살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낙원에 갈 사람이 돼야 돼요. 불꽃이 지펴지는 음부에 갈 사람이 되지 않고 또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 유치장과 같은 음부 지나가지고 심판받은 나중에 지옥 불구덩이 떨어져. 그러니까 지옥은 이제 그보다 더 뜨거운 것입니다. 유황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 그 지옥입니다. 유황이 막 유황 불못에 던져져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자신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께서 죄, 자신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천국에 가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누려요. 천국에서는 온등 거리에 이런 꽃으로 이 세상에는 보도도 또 못한 그런 꽃향기가 그렇게 날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런 천국에 이런 전등이나 햇빛이나 달빛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밝혀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찬란한 천국이.
우리가 그곳에 궁극적으로 가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소용이 없어. 이 땅에서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형벌이 이 땅에서 다 결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땅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한 날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 잘 지키고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착하고 선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다른 생명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또 다른 생명을 섬기고 베풀고 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27절에 가로대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 나사로요.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물 한 방울도 자기 혀를 시원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부자가 죽은 다음에 후회를 한 거야. 무슨 후회를 해요? 자기가 거기 가서 살아보니까 도저히 이곳은 올 때가 못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았을 때는 부자들은 올해도 재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았을 때는 형제들끼리 막 싸움 박질도 많이 했었고 막 재산 막 서로 많이 부모 재산 많이 가지려고. 그런데 죽고 나니까는 그런 것이 다 후회가 돼가지고 그래 이 땅에 살았을 때는 내가 돈 몇 푼 더 취하려고 형제들끼리 싸움 박질도 하고 이랬지만은 죽고 나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도저히 이곳은 내 동생들이나 내 가족들이 올 때가 못 되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 나사로를, 아버지여 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니까 이미 다 죽어 있는 상태인데 죽어서는 영원히 낙원에 가 있고 음부에 가 있는데 아니 나사로를 살아있는 이 세상에 이제 보내랑 이 현세로 거기에 자기 다섯 형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총 여섯 형제 있을 거 아니요. 내 형제 다섯이 있다고.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는 이 부자는 죽고 나서 후회를 한 거예요. 죽고 나서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 후회는 할 수 있지. 사람의 결국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에 후회도 하고 회개를 해야 되지 죽고 나서는 후회도 소용없고 회개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죽고 나서 철이 든 거예요. 이 부자가.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죽어있는 나사로는 영원히 낙원에 간 나사로는 다시 살아가지고 이 부활 전에는 이 세상에 보내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려면 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내지 않는다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전도자들한테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먼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후회하고 회개해야만이 자기가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겁니다. 30절에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왜? 얼마든지 주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죽어있는 사람을 다시 보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1절에 가로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안 믿을 사람이 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주위에 살아있는 생명들한테 복음 듣고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근데 안 믿을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도 안 믿어. 그 증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1장에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살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살려줬는데 그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유대인들이 많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자기네 동네 사람들이 봤으니까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증거가 나타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 믿을 정도가 아니라 있잖아요.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악한 자들 어떻게까지 하려고 했어요. 나사로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것은
내가 이 세상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주위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려야 되지. 먼저 죽은 내 조상이 음부에 갔다가 암흑에야. 내가 먼저 죽어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올 때 못 되니까 내가 일부러 여기 하나님 보내시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 예수 잘 믿어. 이렇게 돼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 그거예요. 왜 주위에 살아있는 사람이 많은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들으면 되지. 굳이 죽은 사람 다시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선생님 죽은 사람이라도 나사로의 경우처럼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비록 나사로처럼 또 몸에 병도 있고 또 나사로처럼 또 가난하기도 해도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으로 또 몸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은 나중에 내세가 보장이 돼요. 낙원에 거쳐서 결국에는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이 변화가 돼가지고 더 이상 이 몸이 늙지를 않아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니까. 그럼 몸이 늙지 않고 또 병이 안 들어요. 늙지 않고 병이 되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또 무슨 소망까지냐면은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거든요. 그러면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굳이 육체가 한번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 가서 이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오실지는 우리가 절대 모르지만은 예수님에서 몇 년 후에 오신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그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예언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면 그러면 우리 몸이 죽음을 이제 경험해 보지 않고 이 몸이 흙으로 가가지고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는 우리가 준비된 사람은 이 몸이 죽음을 겪지 않고 이 몸이 바로 변화가 돼가지고 늙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하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축복,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귀하고 큰 소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무엇이간데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천국 백성은 되게 하시고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더 각성해서 분발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생명들에게 읽고 듣고 지키라 하신 예언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서 기왕이면 우리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 말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